아니 그 뭐 못생긴 놈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야? 말을 해봐 말을 현기야. 이렇게 영화 현장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 오게 되는데요. 올 때부터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 왜 연기자들 가면을 씌우고 조악한 소품 설정에 떡볶이는 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계속 그렇게 액팅을 시키고 왜 그랬을까? 그거에 반해서 또 약간 더 뭔가 내가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약간 긴장감이 더 들더라고요. 네. 연기 표정이 나쁘지 않던데? 저기 혹시 시나리오가 먼저 나오고 카메라에 나중에 시켜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만들고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역사스럽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어떤 분인지 더 영화과 졸업하고 촬영부 활동하다가 당장 그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에 아카데미를 내려왔습니다. 대학교 때보다 되게 영화들이 다양한 게 많고 그리고 현장이나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다양한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역습차 쪽으로 길을 이해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처음 간 친구였는데 굉장히 산을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분 좋게 좀 영화를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영화 본다는 게 이제 행복하다는 걸 이 5분 안에서도 과정을 안에서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되게 빡센 대학교 1학년 같다는 생각을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좀 떨리네요. 네. 저희 주제는 박이에요, 박이. 어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그래도 영화처럼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되게 저보다 나이가 꽤 어린 것 같지만 거의 제가 누나같이 대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저희요? 혜안입니다. 혜안이 어떤 단어인지 이제 알았어요. 팀이잖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제 머릿속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와 같이 조율을 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화 친구나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이제 연출이라서 서로를 좀 더 이제 배려하고 이제 이해를 해주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아, 주제가 뭐예요? 저희 경멸이거든요. 경멸. 경멸. 어떻게 뭘 주제로 삼을지, 그러니까 세부 주제로 삼을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런 초점만이 나와도. 10개 조 중에서 가장 파트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조금 아직까지는 서로 되게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 받아주면서 최대한의 교집합을 찾아서 저희 조는 그 자긍심에 대한 주제였고요. 남자가 가진 성에 대한 자긍심 약간 좀 야한 내용이어서 그렇다고 뭐 약간 안 좋은 영화는 아니고 예, 훌륭한 영화인데 그래서 저희끼리 너무 웃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 호흡이 너무 잘 맞고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카데미 들어오기 전에는 뭐 거의 다 뭔가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만 있어서 이렇게 제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경험이 좀 부족했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동기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좀 저한테는 참 중요한 경험이고 큰 자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형의 걔인데 정력이 좋은 걔. 근데 이제 중성화 됐어요. 아, 연출을 하겠다는 놈이 비루함에 대해서 그렇게 한심한 해석을 할 수 있냐? 본인들이 사전을 찾는 표피적 의미가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는 뜻에만 의존했다는 거야. I'm sorry, I'm sorry. No, stay. 자, 이게 여러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콜라주 하라는 거였지 뭐 위플래시 영화 한 편 갖고 사운드나 템포나 재밌네. 나머지 배우들이 좀 어색해서 그렇지. 내가 부트캠프 할 때 보여준 애정이 이렇게 비꼬아서 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게. 사람. 이게 무슨 일이야? 이해가 안 돼. 주제는 대담한데 내용을 만드는 것이 대담하지가 어정쩡한 것 같아. 웃기지도 않고. 야! 야! 경멸의 그 실체가 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크리틱은 그것도 사실 애정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뭐 크리틱을 받는다 치면은 어느 순간 뭐 크리틱을 하는 순간 아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이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아니면 후에 같이 일하거나 작업하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막 섞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순수하게 그냥 그보다는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여기 영화사에서 네, 얘기하셔도 되고. 그렇게 스폰서가 생기긴 한데 그래서 그 얘기한 게 막. 근데 왜 그냥 빌딩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오늘 팀이 짜진 이후로 지금 계속 시나리오 회의를 했고 보통 영화를 찍다 보면 장소가 되게 좋은 곳을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뭐 아이디어나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장소를 돌아봤는데 그냥 죽게 돌아다녔네요. 내용은 계속 회의를 해서 하다가 나와서 배우분들한테 시나리오도 드리고 했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밤 12시에 다시 엎었어요. 엎고 새로 해서 야심이랑 표현을 묶어봤는데 남자가 거시예요. 이렇게 얘기를 막 짜다 보면은 한 가지 주제는 맞는데 나머지 한 가지 주제가 없거나 계속 이런 식이 반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주제를 좀 맞출까 계속 그래서 얘기 중이고요.
그때 한 6시쯤 끝난 것 같은데. 아, 되게 생각보다 그림이 예쁘게 나와서. 야, 왜 그래? 나 왔잖아. 촬영을 좀 이제 늦게 하게 돼서 저희는 이제 막 이제 편집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아직 오늘 다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테이블 식당 씬 같은 경우는 오케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오케이를 내려는지. 또 배우분들이 로봇 같아요. 연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모컨으로 움직여지는 로봇.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좀 거의 처음이어서 좀 많이 부끄러웠죠. 그 처음 발상이나 이런 걸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영화로 이렇게 화면으로 전달을 할 때 이 조그만 사이즈 롱하고 프레임 이렇게 해놓고서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3조! 자, 그냥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아우, 진짜. 영화 하시는 분들이랑 그 글 쓰시는 분들은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관계에서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너무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 즐기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동기들이 다양한 것 같거든요. 개성 같은 게 다양하니까 서로 자극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좋은 인연으로 아카데미를 졸업 다 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 예, 그렇습니다.